오늘 불이 난 세종병원은 일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장기 요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불은 일반 병원 1층 응급실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와 가까운 2층 입원실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밀양 세종병원은 1층에 응급실이 있고 2층부터 6층까지 100명이 입원해 있던 본관 일반 병원과 94명이 입원했던 별관, 요양병원 두 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망자 37명은 대부분 불이 시작된 응급실이 있는 일반 병원의 2층과 3층, 5층에 입원해 있던 노인 환자들입니다. 1층 주 출입구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을 판단하고 즉시 이 세종병원의 양 옆에 있는 2층에 복식 사다리를 전개하여 많은 인명을 이 2층으로 구조를 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불이 시작된 1층은 바로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불과 연기가 가득한 상태여서 2층으로 진입해 구조활동을 시작하면서 불길이 위로 번지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발화 지점에서 가까운 2층에 입원해 있던 고령 환자들의 특히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대개 막 2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불이 났는 바로 2층에 대개 환자 연령층들이 다 고령들입니다. 화재 발생 당시 응급실을 찾은 외래 환자는 없었지만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던 의사를 비롯해 병원 직원 3명도 숨졌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